어차피 괜찮아요. 상수 오빠 머리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출발연수입니다. 출발연수의 여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저의 그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TV BJ 동료 겸 전직 헤어 디자이너였던 룰이라는 친구에게 오늘은 헤어를 좀 받아볼 예정입니다. 헤어를 받고 어떻게 또 멋지게 바뀌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출발! 룰이야. 저는 반갑습니다. 예. 출발해서 반갑습니다. 아, 루리야. 네. 오늘 오빠 머리 이쁘게 해줄 거라면서. 네. 어떻게 해줄 생각이니? 그냥 사람으로. 아, 사람으로? 네. 지금도 이미 사람이잖아. 글쎄요. 지금까지는 사람 같지 않았니? 아. 몰라요. 아하. 출발!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현 BJ 겸 치어리더 겸 전 헤어 디자이너 우리 또 BJ 루리님에게 한번 헤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주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오늘 저의 헤어에 대해서 그 지금은 예. 약간 예. 그 머리가 약간 거칠고 예. 이렇게 좀 푸석푸석하고 해서 예. 약간 미녀와 야수에서 예. 아, 겸 야수다? 네, 야수 느낌 나는데 본인은 미녀인가요? 본인은 미녀신가요? 아, 그건 아닌데 오빠가 야수라는 거 아닌데 머리 느낌이 야수 느낌이긴 한데 이미 야수라고 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야수를 이제 사람으로 변신시키는 야수를 사람으로 변신시키는 네.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출발한 소리 룰리님께 한번 헤어 한번 받아보고 사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출발! 하나, 둘, 셋! 출발! 오늘 너에게 나의 그 대가통을 맡길게. 내 대가통은 이제부터 너의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진짜로? 머리 자르다가 볼에 뽀뽀해도 돼. 그건 아닌가? 어떡해. 너 마음대로 해. 여권이 된다. 우리는 명예와 신을 지키며 전화를 굳게 단결한다. 오늘 밤 우리가 머리를 자른다면 너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지. 툴로 잘못하면 바가지 된다고요? 에이, 어차피 괜찮아요. 상수 오빠 머리니까. 뭐야 그럼?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여기 상태로 그냥 좋아? 어디까지?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올려치기 해야 되는데 방전됐네. 방전됐어요. 지금 내 기분도 방전됐어 지금. 지금 내 상태도 방전됐어.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완전 맛 갔다. 원래 이래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루리는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이거 완전 머리 빡빡 힘으로 밀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걸로 받으면 이거는 한번 잘못하면 쑥 밀리죠. 그냥 고속도로 그냥 쑥. 잘하세요, 형수 오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잘하세요. 누나 해봐요, 누나. 일단 누나 예 심정 협박인데 이거 좀 다정스럽게. 야, 나 살다 머리 협박은 처음 들어. 다정하게 누나. 좋았어. 루리살롱의 묘미가 그거거든요. 신나게 춤추면서 컷하는 거. 신나요? 신나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운드 기르가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약간 그 머리카락 잘릴 때 그 기르 약간 그 기르가즘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끝났나요? 아 반대쪽도 밀어요? 아니 저희가 반대쪽은 다음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반대쪽도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아니 어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수 한 번. 아까 이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나요? 이제 여러분들 출발 연수 여친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그 다음번 영상은 말이죠 이 헤어스타일 이 모습 이런 느낌 그대로 유지해서 한번 출발 연수 여친 만들기 번호 따기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출발 하나 둘 셋 출발!